오늘 주제는 사기암도 사라지는 기적의 식사 8원칙, 세 번째 원칙입니다. 8가지 원칙을 제가 하나하나 아주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드릴 텐데, 지지난번 영상에서 첫 번째 원칙을 말씀드렸고, 지난번 영상에서 두 번째 원칙을 말씀드렸고,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이 사라지는 식사 성공의 비결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은 이제 와타요 다카오라는 30년간 4천여 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외과 명의가 이제 썼고요. 또 다른 공동 저자는 시자와 히로시라는 분으로 전직 반도체 회사 대표였는데 2009년 13개월 시한부 위암 선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다카오 박사의 식사요법을 통해서 이 암이 싹 사라지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암을 낳았는지 그 이야기 해볼 건데, 제가 이제 매번 말씀드리는 게 있죠.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게 결코 병원의 치료를 거부하라는 게 아닙니다. 병원의 치료를 함께 병행하면서 식사를 이렇게 바꿔보면 효과가 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들으시고, 아, 나 이제 방사선, 뭐 항암 수술 안 할 거야, 나는 밥만 잘 먹어서 바꿀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원칙 세 번째. 세 번째 원칙은요, 신선한 채소와 과일 대량 섭취입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 대량 섭취. 이 신선한 채소와 과일은 최근에 유튜브에서도 굉장히 많이 강조되고 있고, 제가 이제 뭐 다른 암 전문의 선생님이나 다른 건강도서 저자분들을 이제 인터뷰하거나 촬영을 해보면은, 결국에는 우리의 병의 대부분의 원인 중 하나는 스트레스와 먹는 것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있고, 그 먹는 것 부분에서는 이견이 없는 게 항상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공식품 같은 거 먹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원칙을 이 책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거순요법이나 고다요법 등 암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식사요법들을 보면요, 이 요법들의 핵심은 전부 다 채소와 과일의 대량 섭취가 주요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 거순요법과 고다요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따로 갖고 왔습니다. 이 거순요법은요, 독일의 의사 막스 거순이라는 분이 이제 한 요법인데, 저염식단과 커피 간장 등으로 신체에 쌓인 독소를 해독해서 암치료에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방법입니다. 제가 기회가 된다면 이 거순요법도 한번 관련 책을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고다요법은 소식과 생식이 중심이 되는 요법입니다. 하루에 900kcal에 불과한 소식요법으로 현대의학이 포기한 난치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고다요법도 제가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요법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화제가 되었었던 암 투병 전략이라는 책에서도 1시간 간격으로 채소 주스나 과일 주스를 마시고 온몸에 퍼진 전이암을 약 6개월 만에 극복한 사례가 실려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서 포기한 암을 대할 때 대부분 뭐 병원에서 이제 더 이상 손쓸 게 없다고 하니까 병원에 이제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 포기하지 않고 했던 건 뭐냐? 뭐 많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들이 채소와 과일을 많이 섭취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것을 효과를 봤다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이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었을 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이유, 암의 원인이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체내 물질을 산화시키는 활성산소가 중요한 요인인데요, 이 채소 과일은요, 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물질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항산화 물질을 제거하는 물질 영양들이 채소 과일에 많기 때문에 채소 과일 많이 먹으면은 내 몸에 이제 활성산소가 없어지고, 그럼 이게 암을 촉진시키거나 전이되는 것을 막아준다는 거죠. 생기는 것도 막아주고요. 이 채소 과일에는 비타민 C, 비타민 E, 베타카로틴, 칼륨, 칼슘, 철분 같은 미네랄, 그리고 식이섬유, 효소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칼륨 같은 경우에는 몸속에 불필요한 나트륨을 배출시켜줍니다. 그래서 이 채소과일 많이 먹으면은 자연스럽게 칼륨을 많이 먹게 되고, 칼륨을 많이 먹게 되면은 내 몸속에 쌓여있는 나트륨, 독소 이런 것들이 다 배출되게 되는 거죠. 그럼 채소과일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근데 이 책의 저자분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신선한 채소과일을 하루에 주스 1.5리터, 주스 이하의 요리 등으로 350g에서 500g 정도 섭취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먹을 때도 한 종류, 뭐 내가 좋아하는 채소과일만 먹는 게 아니고요. 하루에 10종류 이상의 채소과일을 섭취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채소과일 10가지 이상을 선택해놓고 이것을 주스로 갈아서 마시고 또 요리에 넣어서 먹으라는 겁니다. 주스에 사용하는 추천 채소과일을 말씀드리면요. 채소 같은 경우에는 당근, 양배추, 소송채, 토마토, 피망, 샐러리, 파슬리, 무, 무잎, 순무, 쑥갓, 배추, 브로콜리, 양파 이런 것들을 이제 쓰시면 좋고요. 과일은 레몬, 오렌지, 자몽, 귤, 라임 이런 감귤류와 사과, 키위, 바나나, 딸기, 감, 수박, 멜론, 포도. 사실 이제 예시가 있긴 하지만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우리가 일상에서 먹을 수 있는 채소와 과일들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채소와 과일을 10종류 이상 섞어서 먹으면 좋다라는 거예요. 주스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5리터 정도. 그리고 나머지 채소 과일들은 요리에 섞어서 먹어주면 좋다라는 겁니다. 제철에 나는 것이나 좋아하는 채소 과일을 착즙기를 사용해서 즙을 내는 겁니다. 여기서 근데 착즙기 사용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다른 뭐 건강에 대한 그 책을 쓰신 저자분들 인터뷰해 보면은 착즙기를 쓰는 게 뭐 가장 좋은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세요. 왜냐면 착즙기가 이제 물만 딱 짜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남아있는 뭐 식이섬유 이런 것들, 찌꺼기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몸 안에서도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건데 착즙기로 주스를 짜서 먹으면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제거가 되는 상태로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착즙기 사용이 가장 좋은 베스트가 아닐 수 있다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냥 믹서기에 갈아서 먹어라. 믹서기에 갈리면 이제 식이섬유도 다 갈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믹서기 사용을 권장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스는 마실 때마다 새로 만드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귀찮거든요. 주스 만들면은 이게 또 설거지도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번에 다 갈아놓고 이걸 냉장고에 넣고 이제 드시는 분도 분명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마실 때마다 새로 만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주 만들어 마실수록 좋지만 여의치 않다면은 최소 2, 3회로 나누어 마실 것을 말하고 있어요. 채소과일을 선택할 때는 너무 당연한 얘기겠지만 무농약이나 전농약 그리고 유기농을 선택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구하기 힘들 때 유기농 같은 경우 좀 비싸잖아요. 무농약도 사실 구하기 힘들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 채소과일을 잘 씻어가지고 반나절이나 하룻밤 정도 물에 담가 놓으면은 어지간한 잔류 농약들은 다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일이나 뿌리채소는 만약 이게 무농약이다 이렇다면은 껍질째 다 먹을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과일과 채소는 항산화 식품으로 천연 항암제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많이 먹을수록 좋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가 이제 권장하는 방법은 이제 착즙기로 주스를 만들어서 하루에 1.5리터 정도를 먹어주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채소과일을 요리에 활용해서 최대한 많은 양의 채소과일을 섭취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채소과일 많이 먹어라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정말 제가 많은 저자분들 혹은 뭐 암을 이기신 분들 인터뷰해보면은 이 채소과일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뭐 비타민 영양 보충제 이런 거 비싼 돈 주고 사 드시지 마시고 채소과일, 그 돈으로 채소과일 사서 드시는 게 결과적으로는 내가 암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